오늘은요, 우선 여론조사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MBS 11월 첫째 주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상 충분히 할수 있는 결과였는데, MBS 사상 최저치가 나왔죠. 우선 기간이 언제였냐? 11월 4일부터,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그 3일간 한 조사입니다.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아, 3일간 한 조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윤석열 그 뭡니까? 이 뭐죠? 담화. 7일 담화가 포함이 안돼 있어요. 포함이 안돼 있어 갖고, 그리고 또 최근 게안돼 있어 가지고 너무 좀 벌써 지금 12일인데 지난주 거잖아요. 지난주 한게 지금 나왔어. 그 날짜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여간 3일간 했습니다. 11월 4일부터 6일까지. 근데 MBS에서 몇 프로가 나왔냐? 여러분, 19%. 오. 이제 놀라지도 않아, 사람들이. 이제는 19% 나오면은, 아유, 19%야, 아직도? 17이었는데? 갤럽은 17이었잖아요. 갤럽이 17 되다 보니까, 이제 19%는 오히려 높은 것 같아. 올라간 것 같아, 느낌이. 나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제 10%대에 머무니까, 10%대 중반대가 나오니까, 어우, 아직 10%대 그 앞부분으로 뭐 13%, 14%, 15% 밑으로 안 떨어졌나, 아직도? 야, 대단한데? 그러고 있더니 사람들 반응이 그렇다니까요? 웃겨 죽겠어요. 근데 이거 MBS에서는요, 지금 뭡니까? 최저치입니다, 최저치. 19%. 그리고 여러분, 부정 보세요, 부정. 요번에 부정이 74%. 지금 최대입니다. 지금까지 70%대 넘는 적 거의 없었거든요. 요번에 74%. 이렇게 안 좋아요, 지금. 안 좋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야, 20대가 8%. 20대 8%. 20대가 지금 너무너무 싫어해. 그리고 40대 싫어하고. 그나마 60대하고 70대에서 32, 36. 근데 32, 36도요. 어마어마하게 낮은 수죠. 어마어마하게 낮은 수예요. 32, 36이면은 임기 말에다 나오는 사실은 수치죠. 그리고 지역으로 보잖아요. 지역으로 보면은 그 대구 경북이 31, 부울경 28, 강원 32 이거밖에 안 나와요. 윤석열 19가 너무 낮아가지고 30대 나오면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것뿐이지 높은 게 아닙니다. 옆에 보세요, 뒤에 부정. 부정이 56, 68, 66인데요. 이미 모든 연령층, 모든 연령층, 모든 지역, 네? 딱 하나. 국민의힘 안에서만 부정보다 긍정이 10% 높을 뿐이고요. 모든 연령층, 모든 지역, 심지어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보수층에서도 부정이 53. 긍정이 41입니다. 야, 정말 이러면은 국정운영을 못하죠. 국정운영을 못해요, 사실. 이러면은 윤석열이가 생각이 있고, 진짜로 정치할 마음이 있으면, 야당한테 대연정. 대연정을 요구해야 돼요, 대연정을요. 진짜로. 총리 자리 양보하고, 장관 자리 반 양보하고, 그렇게 안 하는 이상. 정부 돌아가겠습니까? 응? 이쯤 되면은 사실은 총리하고 내각은 야당한테 넘겨주고, 지는 그냥 허수아비 대통령 하는 것 정도 버텨야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국민들이 볼때 윤석열이 제일 문제가 뭐냐? 갤럽하고 비슷하죠. 갤럽도 친인척, 김건희 문제였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높은 게 친인척, 측근 비리. 한마디로 김건희 문제죠, 김건희 문제. 이게 제일 커요. 두 번째가 소통 부족, 14%. 세 번째가 뭐냐? 경제입니다, 경제. 경제. 사실 역대 정권들 그 부정평가 나오면은 항상 1순위가 뭡니까? 경제예요, 경제. 사실 이거는 여건, 야건, 어떤 정부도 피해갈 수 없는 비판이기도 한데, 근데 지금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한국갤럽에서는요, 1위가 뭐였어요? 김건희였고, 2위가 경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윤석열 너무 잘하는데 김건희 때문에 인기가 없어. 그거 아니죠. 김건희 이슈가 아니더라도 윤석열은 지지율이 20%대 초반 혹은 10%대로 떨어졌을 겁니다. 한 지지율. 정당 지지율.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1% 올라갔습니다. 국힘당도 1%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요새 민주당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하는 게 뭐가 있어? 그러고 있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 하는 거 많고요. 지금 특히 그 예산 심사 관련해 가지고 요번에 뭐 법사위에서 검찰 예산 같은 거 다 날려버렸잖아요. 감사원 날려버리고 너무 잘했죠. 너무 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뭡니까 대중집회 하고 있잖아. 이게 사실은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역풍 맞지 않을까, 너무 세게 나가면 문제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올라가요. 심지어 갤럽에서도 올라갔잖아요. 갤럽에서도. 그러니까 민주당이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요번에 MBS에서 또 중요한 조사가 나갔거든요. 그게 뭐냐면 정책 추진을 잘할 것 같은 정당을 물어봤어요. 정책별로. 정책별로. 남북관계, 안보, 복지, 방역보건, 고용, 양극화 해소 이렇게 분야별로 어떤 정당이 잘할 것 같은가라고 나왔거든요. 어떻게 나왔냐? 전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의미 있다고. 그리고 민주당이 이 조사를 잘 인식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남북관계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국힘보다 잘할 것 같다. 이게 뭐 5% 정도 높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점점 높아지고 있죠. 2022년에는 한 5% 차이 났는데 윤석열 임기 초에는요. 지금은요. 14%. 엄청 올라갔죠. 엄청 올라갔어. 윤석열 임기 초에도 그래도 국힘보다는 민주당이 남북관계는 잘하겠지. 그게 차이가 있었어요. 한 5% 정도. 근데 지금은요. 10 몇 프로입니까? 14% 높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남북관계나 안보는 국힘보다 오히려 민주당이 낫다. 그거죠. 원래 전통적으로 여러분 안보 문제는 보수의 이슈예요. 보수. 보수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지요. 지금 윤석열이가 뭐 힘에 의해서 북한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 연병을 떠는데 국민들은 불안해해요. 오히려 불안해한다고. 민주당 들어오면은 북한하고 잘 지내려고 하고 대화하려고 하는데 불안한데? 그게 아니죠. 예전에는 보수가 어떻게 유도했냐면 진보 정권이 자꾸 북한하고 대화하고 잘한다고 하니까 불안해했어. 오히려. 그리고 오히려 보수 세력들이 잡아야지 안정적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윤석열 하는 꼴을 보니까 북한한테 무조건 힘으로만 밀어붙이고 그리고 한미일 강조하면서 북한을 고립시킨다? 말만 했지 북한 러시아 문제 보니까 이게 뭐야? 엄청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못한다는 게 30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남북관계 안보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한미일만 똘똘 뭉쳐있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이 국민 여론이에요. 이게 잘 봐야 됩니다. 이거 복지는요. 복지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임기 전에는 그때도 민주당이 국힘보다 낮지 10%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몇 프로 높습니까? 18%.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물론 지금은 윤석열이 아니고 국힘당하고 민주당을 다루는 거지만 정부 여당과 그리고 정부와 여당을 묶어서 봐야 되니까 하는 거 보니까 복지가 엉망이고 삶의 질이 나빠진 거죠. 그래서 또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요. 민주당이 더 올라갔다고. 방역보건 비교가 안 되죠. 41대 26.
원래 39대 31이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어? 코로나 방역 너 못했다고 안철수 보세요. 안철수가 이 본인이 인수위원장 하면서 문재인 정부 방역 엉망이었다. 어? 과학 방역하겠다. 그 지랄하면서 똑바로 뭐 한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압도적으로 높아요. 지금 이 민주당이. 남북관계, 안보정책, 복지, 방역, 그리고 고용은요. 고용도 원래 14%였는데 고용은 뭐 크게 차이가 없죠. 비슷해. 처음하고 지금하고. 근데 여기 근데 제가 유심히 본 거는 여기에요. 양극화 해소와 부동산. 양극화 해소. 초반에는요. 초반에는 8%. 8% 차이였는데 지금은요. 14% 차이예요. 14% 차이. 이게 무슨 말이죠? 아. 윤석열 들어오니까 지금 뭐 이 세금 감면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이런 정책 같은 거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기업이라든가 가진 자들의 그런 이 정책만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양극화 해소 같은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그 차이 더 차이나게 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어저께 뭐 양극화 해소 말했거든요. 웃기는 거예요. 말로는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하면서 무슨 양극화를 해소합니까? 어? 그냥 오로지 감세 정책. 감세도 일반 서민들 감세입니까? 그게 아니잖아. 기업들, 돈 있는 사람들. 그 감세에서 돈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민들한테 가야 될 정책 같은 거 안 해버리고 불용해버리고 없애버리고 해버리잖아요. 무슨 양극화야. 근데 민주당이 해야 된다. 이게 높은 거죠. 근데 유일하게 국민의힘이 높은 게 하나 있어. 높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부동산.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 초반에 보면요. 민주당이 21이고요. 국힘이 39예요. 압도적이죠. 18% 높은 거야. 18%.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야 부동산도 민주당이 난 것 같아. 28, 30. 겨우 2% 차. 이 정도 되면요. 국힘당한테는, 국힘당 쪽한테는 일을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사실은 이 정부한테, 여당한테 저것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보수. 옛날에는 아, 보수가 그래도 일 잘해. 그런 인식을 저는 그때부터 없었지만 그런 인식이 사람들한테 있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죠. 최소한 윤석열 들어오면서 진짜 저것들은 진짜 일을 못하는구나. 저거는 그냥 우리 지역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밀어주긴 하지만 정말 일을 못해. 정말 무능해.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민주당이 이런 걸 보고 기고만장하라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해오던 것들 있잖아요. 추구하던 가치 그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정책을 하라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타협하거나 너무 보수적으로 막 우측값하게 끼지 말고 민주당이 추구하던 가치들을 지키고 그걸 계속 밀어붙여라. 오히려 저는 이거 되게 특이하죠. 사실은 민주당이 부동산 때문에 정권 뺏기고 지방선거 완전 끝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차이가 2%밖에 차이 안 나. 2%밖에. 원래 18%였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민주당이 할 때는 부동산 정책 엉망인 줄 알았는데 이 정권 들어서 해보니까 민주당 때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는데 오히려? 오히려 민주당 때는 부동산 시장 잡으려고 노력은 했단 말이에요. 노력은. 근데 이 정부는 노력도 안 해.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은 이 집값 떨어지지 않을까. 억지로 지금 막 부양하고 있고. 도대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집 있는 사람들 내가 갖고 있는 집값 올라가지고 돈 벌게 하려고 하는 거야? 부동산 정책이 뭘 도대체 지향점이 뭐야? 지향점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부동산 정책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어떤 부동산 정책? 민주당이 추구했던 부동산 정책은 뭐냐면요. 투기 막고 집값 내리고 모든 서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집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핀 거예요. 일관되게. 일관되게. 그래가지고 집 가지고 장난 못 치게. 집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지 집을 가지고 장사 못하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비판을 받았고 엄청난 반대가 있었어. 근데 국민의힘은요? 윤석열은? 윤석열이 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은 뭐예요? 아니 지가 무슨 주택을 공급하겠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말 하는 거 보면은 서민들한테 값싸게 내 집만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보잖아요? 집값이 떨어지려고 할 때 집값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대출 풀고 집사게 하고 또 막 그러잖아요 지금. 세금 완화하고. 아니 집값을 잡겠다는 거야. 집값을 올리겠다는 거야.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말로는 집값 떨어뜨렸다고 하지만 정책은 집값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비겁한 거죠. 비겁한 거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지만 저는 물론 비판하면 비판을 못하겠습니까? 욕할거리가 많겠지. 하지만 저는 최소한 문재인 정부 때는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일관된 방향은 있었다. 집값을 떨어뜨리는 거. 투기 못하게 하는 거. 집 가지고 장사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저항에 사실은 부딪혔고 정권을 뺏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은 맞았고 아마 이재명 정부 들어가갖고 다시 그 부동산을 필 때는 그 문재인 정부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저항은 아마 없지 않을까. 문재인 때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 보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 정책을 폈을 때 이 정도의 반항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부동산 정책도 지금 이 정부 보수 정부가 하는 거는 국민들한테 거의 인정을 못 받고 있다. 얼마나 무능한 정부입니까? 얼마나 무능한 정당입니까? 보수의 이 무능함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인식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냥 중도라든가 아니면 보수에서도 아 정말 일을 못한다. 내가 어쩔 수 없이 표현을 주는데 일은 진짜 못하네.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인식이 아니고 진짜죠. 그것도 요번에 조사한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국민의 3분의 2가 반대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은 계속 하겠다는 거죠. 지금 보면요. 지금 반대가 압도적이에요. 전 연령에서 다 반대하고 있고 지역적으로는요. 지금 보면은 강원 제주에서만 찬성이 높아. 강원 제주에서만.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높고.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강원 제주에 살면서 그 자녀를 두고 있는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그 애들만 보내야겠네. 전쟁 나면 어이가 없죠. 이걸 왜 보냅니까? 조금 있다가 외신 할 기회가 있겠지만 요번에 러시아와 북한이 그 거의 상호 방위 조약이죠. 응? 이거 비준했습니다. 국회에서 완전히 비준해가지고 이게 이제 진짜 위험해요. 북한이건 러시아건 한쪽에서 전쟁이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참전이야. 북한하고 러시아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군인이 만약에 지금 아직까지는 참전이란 말은 없지만 참전해가지고 우리가 러시아나 북한군을 만약에 죽였다. 전투에 참여했다. 그럼 그때부터 북한이 우리를 공격을 해도 무력 도발을 하고 침공을 해도 제대로 명분이 있는 거야. 아, 우리 러시아랑 동맹했는데 너희가 러시아랑 싸웠네? 전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군에 해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진짜 위험한 단계에 왔습니다. 근데 이런 단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참관단을 보내겠다느니 조선일보는 뭐라고 합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딴 나라 전쟁이 아니고 마치 우리나라 전쟁인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있어요. 조선일보. 아예 불태워버려야 돼. 이렇게들. 그래서 오늘 MBS 조사는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조사였다. 사실 이게 충격이거든요. 오늘 19%도 충격인데 윤석열이 뭐 최근에 10%, 19%, 17% 막 나오다 보니까 MBS 조사 나와도
별로 놀라지 않아 이제. 그냥 어 나왔어? 뭐 나왔나 보네 그러고 있어. 그 정도가 아니거든 사실요. 너무 황당해. 황당해. 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